네, 안녕하십니까. 성영헌입니다. 오늘은 벨리니의 노르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음악, 카스트 디바를 들어볼까 합니다. 다음 주그 대백 프라자에서, 수요일 2시에 이제, 2시간 정도 해설을 하고, 스토리를 얘기하고, 이제 감상도 좀 하는 그런 이제 테마, 프로그램인데, 그 전에 예습 복습 차원으로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10여 분 정도의 영상물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체적 강의가 되는 거죠. 와서 강의를 2시간 듣고 이제 예습 복습 차원에서 이 영상을 본다면은. 자, 이 노르마는 굉장히 이제 벨리니 작품 중에서도 유명한 작품이죠. 자, 그 벨리니 그러면 이탈리아 그 작곡가이기 때문에 도니체티와의 어떤 그 경쟁 구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도니체티에 비해서는 작품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수의 작품으로도 경쟁 상대가 될수 있다는 것은 그 하나하나의 작품이 이 퀄리티가 있다는 것이죠. 오페라와 파스타. 자, 벨리니 그러면은 그이 노르마 파스타가 있죠. 자, 파스타는 그뭐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베니스에서 이탈리아 전역으로 이제 전파되었습니다. 마르코 폴로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에서 북쪽 지방으로 전파되었던 또 얘기도 있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누들은 중국에서부터 기원을 해서 이제 베니스나 시칠리아에서 이제 뻗어나갔겠죠. 네. 이탈리아 그 어로 파스타가 이제 그 뜻은 반죽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스파게티 알라 노르마가 바로 이 노르마 그 스파게티인데요. 시칠리아 그 카타니아 지방의 파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시칠리아 출신의 유명 작곡가 빈센초 벨린이죠. 그래서 이 오페라 노르마의 이름을 따서 스파게티 알라 노르마 이렇게 이제 그 파스타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 여기 재료로는 뭐 토마토, 튀긴 과즙, 뭐 바질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오페라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이탈리아 가서는 뭐 푸치니나 벨린이나 베르디, 뭐 도니체티 이러한 것들을 파스타와 에스프레소와 함께 오페라 극장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그 예술을 향유한다면은. 그 문화 자체에서 이제 음식의 그 연결 구도가 되기 때문에 진정한 그 음식의 맛과 음악의 맛을 함께 풍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뭐 외국에 가서는 소고기, 고추장은 좀뭐 컵라면 이런 같은 거 너무 너무 땡기죠. 그런데 너무 땡기는데 그거 먹는 순간 어떤 여행의 참여미는 다 사라져버려요. 다시 한국으로 귀화한 듯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아서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컵라면을 뭐 10개를 먹던 집에 와서 한 박스를 먹던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빈센초 벨리니는요 이탈리아 작곡가인데 1801년에서 1835년까지 살았으니까 정말 뭐 모차르트보다도 더 일찍 죽었네요, 그죠? 예. 왜 일찍 죽었을까요? 그죠? 예. 이 오페라 노르마는 그러니까 35년 죽기 4년 전에 완성을 해서 밀라노 라스칼라에서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벨칸토 이건 무슨 뜻일까요? 벨은 바로 아름답다는 뜻이고 칸토는 노래니까 아름다운 노래가 되겠죠. 17세기에 선율을 중시한 단순하고 선정적인 창법을 뜻했지만 이제 19세기 오면서 성악가의 영향을 가시하는 기교적인 가창. 예. 이걸 뜻하는 말로 의미가 이제 달라졌는데, 뭐, 로시니도, 또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서러운 작곡가죠. 예, 로시니. 로시니도 요리를 좋아했고요. 니로 끝나는 사람들은 거의 뭐, 니, 티, 디, 이렇게 끝나는 사람들 다 이탈리아 작곡가입니다. 자, 등장인물은 오로베소라는 그 드루이드 수장이 있고, 노르마는 이제 오르베수의 딸입니다. 예. 드루이드 여 제사장 이렇게 나오고 아달지사 사원의 젊은 무녀고요. 폴리오네는 이제 로마군 사령관 이렇게 나오는데 간단하게 주거리를 말씀드리면은
로마 지배하에 있던 갈리아 지방을 무대로 한 것인데, 로마의 총독 폴리오네는 드루이드교의 여제 세자인 노르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는 한때 변심하여 여제사 아달지사를 사랑하게 되지만, 노르마의 깊은 사랑을 알고는 끝내 그녀와 함께 죽음을 택한다는 내용이죠. 뭐 전형적인 그런 사랑의 스토리죠. 사랑 때문에 신성한 종교적 규율을 깨뜨린다는 비련을 그린 낭만주의 작품이죠. 19세기 전반기 이탈리아 오페라의 걸작 중의 하나입니다. 자, 그 오페라 노르마의 강렬하고 깊은 그 여운, 가장 대표적인 정결한 여신, 카스트 디바. 네. 심플하게, 일단 그 오페라가 시작되면 서곡이 있는데, 서곡 느낌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지금 보이시는 도이치 그라마폰의 레이블 회사죠. 도이치 그라마폰 유니텔 클래시카. 오케스트라는 여기 연주된 단체는 이제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이고요. 에디타 그룹의 로바가 이렇게 노르마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샀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DVD 영상물에 나와 있는 디렉터가 브라이언 라지네요. 네. 바이에른 스테이트 오케스트라. 네. 바이에른 그 주립 교향악단. 네. 그 에디타 그룹의 로바는 참그뭐 낙수수섬의 아리아드네나 제 개인적으로는 도니 체티 작품 중에서도 하나 있었고요. 하여튼 오늘 벨리니 노르마인데 이 세계적인 그이 소프라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유명한 정결한 여신이고요. 그 전에 서곡을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벨리니 노르마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미넨 국립극장에서 전형적인 이탈리아 오페라 냄새가 물씬 나죠. 자, 이제 정결한 여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DVD 플레이 노트북에 있는 게좀 상태가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외부 연결해서 블루레이와 DVD 플레이로 깨끗한 음질로 예, 찾아뵙겠습니다. 자, 끝까지 못 들었지만 예, 벨리니 노르마 예, 좋은 작품이죠. 아름다운 아리아와 서구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벨리니 최고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